여행을 더욱 의미있게 여행자를 위한 지식가이드 21주차기의 홍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든든한 여행 동반자 우리 지식가이드 세 분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행에 대한 열정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아, 21국을 저희가 낱낱이 항상 새롭게 네. 네, 찾아내야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특집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21국찾기에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존경을 받는 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볼 예정입니다. 그분들은 여행을 떠나면서 과연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실지. 뭔가 우리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그쵸? 예. 수인 씨는 보통 그냥 여행 가면 일단 사진 찍기 바쁘고. 그렇죠. 이 배경에서 제가 어떻게 나오나 그걸 보죠. 맞아요. 예, 내가 중요하고 주변 거는 그냥 배경일 뿐. 네. 김일중 씨는 우선 그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지금 그거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어진 야, 막 들어오는데? 이제 막 들어오는데? 야,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네, 예.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범인으로서는 네. 네. 일단 가족과 떨어지는 것 그렇죠. 자체가 여행이고 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이 명사를 모시고 한번 저희가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다른 설명은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만화가 1위! 이현세 화백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머리를 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이성적이고 막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야, 늘 만화책 겉표지에서만 뵙다가 네. 실제로 뵙게 되네요. 슬퍼해, 외인구다. 혹시 나 떨고 있니? 왜요, 왜요? 아니, 그냥 입이 여기에 걸려있어요. 유독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마포구 일대에서 그 만화가게를 가장 많이 다닌 고등학생이었어요. 정말. 문 살짝 열고, 5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했는데, 거의 VIP 대접 받았어요. 아~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젠 줄 아세요? 언제죠? 나오긴 나왔는데, 빌려갔어. 이미. 이미 누가 채갔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라가 치밀고. 그때부터 벌써 이현세 화백. 아, 그래요? 훨씬 그 전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하루에 100원씩 모아요. 그럼 아. 한 달이면 3,000원이 되거든요. 그걸 갖고 살 수 있는 하나 이렇게 그 모아놓은 잡지가 있어요. 잡지. 네. 그 잡지에서 오. 제일 기대했던 게 이제 여러 작가님이 있지만 그렇죠. 거기에 이현세 화백의 그림. 지금도 기억나요. 저 두 분 때문에 여태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로 다들 이현세 화백의 네. 팬을 자처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이현세 화백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제가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여 년간 워낙에 활동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쵸. 자, 다음 중 이현세 화백의 호칭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포돌이 아빠, 2번 명예 독도 경비대, 3번 까치 아빠, 4번 부딪히며 여행하는 막무가내 여행가. 자, 몇 번일까요? 정답.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 정답. 제일 긴 게 원래 틀리게 돼 있어요. 틀린다고 해서. 출제자 요인으로 4번 같아요, 저는. 4번. 아, 4번. 네. 일부러 지어낸 것 같은 느낌. 아, 일부러. 네. 부딪히며 여행하는 막무가내 여행가가 그렇죠. 아닐 것이다. 네. 제 얘기죠, 그건. 저는 1번. 포돌이 아빠. 포돌이는 경찰 마스코트잖아요. 네. 네. 근데 뭔가 우리 선생님과 굉장히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왜요? 저 법을 잘 법을 잘. 왜 포도를 아니, 왜 그쪽으로 모세요? 아니요, 그냥, 예, 네, 그냥, 네, 뭔가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 아,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네. 아, 그래요? 실은 저도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냈거든요. 아, 네. 저도. 뭐 같으세요? 저도 4번 아니면 2번. 저는 2번이나 4번. 예, 생각하는데, 정답을 직접 좀 말씀해 주시죠. 포대리 아빠는 맞고. 네. 맞아요. 어, 그래요? 네. 포대리 아빠는 맞고. 어떤 의미에서 포돌이 아빠가 되신 거죠? 포돌이 마스코트를 제가 만들었다고 아~ 디자인을 제가 했었어요. 아, 이런 연관성이. 짜장면 한 그릇
가격으로. 야, 자성이 한 그릇 가격으로. 네. 재능 기부하신 거예요. 포도리를 겁니다. 그럼 만드신 거예요, 캐릭터를. 네. 와, 그 생각으로 됐네요. 그렇죠. 그럼 포도리 아빠 맞고요. 네, 네. 맞네요. 독, 그다음에 명예 독도 경비대는 제가 그 대원은 맞긴 맞는데 네. 독도 명예 경비 대장이거든요. 아, 대원이 아니고 네, 대장이요. 아, 저희가 대장님을 대원이라고 소개하는 네, 그럼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약간 다른 것 같더라고요.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죠. 까치 아빠는 제 주인공 시리저가 까치 시리저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4번 여행은 완전히 제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좌충우돌 전혀 무계획.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가도 일정을 전혀 잡지 않습니다. 그냥 왕복 비행기하고 먹을 숙소 정도. 정도. 저는 선생님 처음 이렇게 실제로 뵀잖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네. 다리 꼬고 그 에스프레소 이렇게 드실 것 같았어요. 그건 맞습니다. 아, 그건 맞아요. 아, 근데 단지 무계획으로 가서. 아. 그게 며칠 묵겠다 뭐 이런 아, 쫓기는 일정을 싫어하니까요. 아, 예. 네. 그래도 어쨌든 여행을 사랑하시는 아주 많이요. 네, 선생님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숨은 한국 찾기와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네. 스페셜 가이드가 될 테고 그래서 저희가 한 주만 모실 수 없어서 앞으로 3주간 3주간 이연세 화백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연세의 스케치북. 이연세의 스케치북. 스케치북. 맞습니다. 예. 스케치북. 줄여서 이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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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세의 스케치북이란 테마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특별한 숨은 한국 찾기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연세 화백과 함께 떠나는 가장 첫 번째 여행지는 네. 선비들의 숨은 놀이터라고 불리는 강진입니다. 강진. 강진. 자, 먼저 스케치 영상 함께 보시죠. 마지막에 직접 그리신 작품까지 네. 예, 이연세의 스케치북 네. 강진으로 저희가 떠나볼 텐데 참 볼 때마다 놀라워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 맞아요. 예, 역시 강진도 오늘 저희가 아주 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강진으로 가는 방법부터 가이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잘 익은 복숭아가 네. 제일 높은 가지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멋있어. 멋있어. 땅끝.
뭔가 이렇게 가기 어려운 곳일수록 그곳에 가면 다시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을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진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 강진은 우선 기차역이 없어요. 맞아요. 기차역이 없어서 서울에서 가려면은 광주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시거나 부산 쪽에서 오신다 그러면은 순천으로 오시면 거기서 또 역시 강진하는 버스를 타면 되는데 강진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수현 씨 얘기 듣고 처음 또 들었어요. 복숭아. 네. 제일 높은 곳에 달려 있죠. 여배우 달라요. 가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가기는 힘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이런 뜻이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선비들의 놀이터라 불리는 강진인데 그래서 더 궁금해요. 과연 어떤 예전 선조, 선비들이 과연 그곳에서 지내셨는지 유명한 좀 분들이 계신가요? 이 강진에? 워낙에 유명한 분이 계시죠.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에 무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진 하면은 떠올리는 첫 번째 인물이 아마 다산 정약용 그렇죠. 선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인물이 있을까요, 강진? 다산 좀 가깝게 보자면은 시인 김영랑. 김영랑 선생님. 네, 강진 읍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읍에 가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시면은 굉장히 글을 잘 쓰신 두 분의 역사적 인물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우리 이현세 화백께서도 그분들의 발자취도 왠지 따라가셨을 것 같은데 이현세 화백과 함께 떠나는 강진으로의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작가들이 여행에서 얻는 가장 큰 재산인 것 같아요. 그게 공부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정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게임을 하듯이 즐겁게 떠났는데 돌아오는 건 엄청난 게 돌아올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은 놀이이자 영감이자 또 작가에게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남도의 제일 끝자락에 자리한 도시 강진은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랜 세월 귀향살이는 그에게 깊은 좌절과 함께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다산 초당.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글쓸 때 꼭 저렇게 하고 야. 아. 와. 진짜 네. 진짜 너무 야. 자기애가 강하실 것 같고 고집이 아주 세고 뭐 당연히 눈이랑 코를 보면 영민하시고 귀 보면 오래 사셨을 것 같고 건강이 좋은 그 자기 관리를 잘 하신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자기의 사상에 대해서나 포기를 하지 않았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가 가꾼 정원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았던 낙천적인 성격도 느껴지는데요. 분명히 낙천적이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해야 할 일, 어떤 여러 가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서라라도 하루하루 낙천적으로 그래서 내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여기 유배되어 있다고 해서 본인의 개혁 의지를 죽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주역 같은 때 보면 이 사각형은 땅을 얘기하거든요. 둥근 것은 하늘을 얘기하고 이 형태를 보면 땅에다가 하늘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땅은 세상이라고 봐야 되고 이 하늘 둥근 건 본인이 이루고 싶은 세상의 어떤 이념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비슷한 건 저 하고 싶은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저 바로 해쳐야 된다는 건 닮았습니다. 네. 저도 뭐 항상 사고가 내가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해야지 내일로 미루지는 않는 성격이죠. 그래서 기록의 광이라는 건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내 이 생각을 남겨놔야 되라는 거예요. 근데 천하태평이라고 하죠. 20년 뒤에도 내가 살아있을 텐데 뭐 그때 서지 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매일 글 쓰고 있을 수는 없죠.